안녕하세요. 이대리매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이 세계 증시 기준으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증시가 강한 랠리를 펼치면서요. 계속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 좀 조정 파동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제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이 됐을 텐데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그 이전에 저항선이 지지선 바뀌었던 그 자리를 잘 지지받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포인트로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8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수가 빨리 올라왔다라는 거는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 뭐 특히나 강했던 섹터였죠.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좀 조정폭이 오늘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일부 기업은 좀 시세가 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결국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순환매 개념에 좀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달렸던 말은 좀 일정 부분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좋은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수들의 영역이 부분들은 피하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포트에 담아놓고 순환매를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계좌의 어떤 퍼포먼스들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번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챙겨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제가 장전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 포인트들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최근 들어서 연내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뭐 감산에 대한 이슈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흐름들 보면서 주요한 이슈 챙기실 필요 있는 부분들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도 같이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그림들 그려보시는 데 도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 위치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은데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좀 자주자주 얘기 드리고 있고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QR코드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똑같이 QR코드랑 같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랑 좀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푸시랑 알림 드리니까요. 채널 추가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학주 시즌2 33번째 강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난번 강의가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스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PSAR이라는 파라볼릭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빨갛게 변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면 요게 출발의 상승 출발의 신호탄이 된다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요 보조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이 지금 밑에 거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은 뒤에 화면이 바뀌는 거고요. 화면이라면 색깔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SAR은 보조지표를 좀 활용하게 되면 점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 결론 부분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요런 구간이 시작되는 요 캔들 나올 때 그러니까 이 보조지표 위에서 캔들이 시작할 때 이 시점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 자리랑 여기가 바로 빨간색 화면이 바뀌면서 거래량이 실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출발의 어떤 규칙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랑은 사실 연결성이 있는 강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선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주 강의는 이 뒤에 배경이 빨간색이면 강세 국면, 그렇죠? 이 뒤에 국면이 파란색이면 약세 국면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신호가 이 지금 점선의 위치도 똑같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결합시켜서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슬라이드를 빼놓지 않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펀더멘탈, 그렇죠?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실적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네, 매출액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관련된 원가를 빼고 남은 순수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가감시키고 나서 나머지 나오는 최종적인 부분이 EPS고요. 아,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이게 EPS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되면 PER이 되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처음 보시는 분은 더더욱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아셔야만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신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했던 시즌1의 강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를 해신 분들한테는 이 강의가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강부터 15강까지 차근차근히 보실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걸 빼놓고 절대 주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회사가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그렇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이 시즌2 때 강의 드리는 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죠. 캔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 주가에 의해서 이평선이 만들어지고요. 이동평균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캔들들이 쌓이고 이 이평선을 결합시켰을 때 눌림목 자리라든지 정배열, 역배열 이런 매우 기초적인 것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거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1강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를 다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두시고요. 오늘도 강의 중간중간에 채널 하는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지수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결국 매우 중요한 저항자리에 위치한 거죠. 그렇죠? 이 저항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피로도 누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전 저점보다 높게 저점 형성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900포인트까지 열려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그리고 실적 부분을 놓고 같이 결합시켜야만이 좋은 종목들, 그렇죠? 하락하는 장에서도 그래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내시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첫 번째 차트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추세 지표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볼릭 SAR, 그렇죠? 요구를 추가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요런 점선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점선을 통해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는 만약에 캔들이 점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란 부분과 믹스를 시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선,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아까 얘기 드린 이 빨간색, 강세 국면이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청록색은 약세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지난주 강의와 결합시켜서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 점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색깔을 통해서 강세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를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 약자, 아까 이 PSAR이죠. 그렇죠? 앞에 약자만 따서 얘기 드리면 이 파라볼릭이라는 게 추세지표입니다. 추세지표. 아까 저기 뭐였죠? 차트 설정에서 추세 설정 들어가면 요게 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점선이 가까울수록, 점선이 가까울수록 가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대신 이게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좀 유익 있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판단하실 부분들까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강의드렸던 내용도 혹시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드릴 부분들 있으면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강세 전환이 되고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면 파란색이었던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첫 번째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지난주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강세 전환, 그렇죠?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이면 더더욱 상승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이 세 가지 조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실질적으로는 사례 기업들 보면서 좀 더 이해도를 많이 높여 나가는 과정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지난주 강의는 아까 차트 설정에서 이 오늘 다루는 요 내용은 추세 지표에 있고요. 이 강세 국면, 약세 국면 뒤에 색깔을 바꾸고 싶은 부분은 강세, 약세에 들어가서 이 지표를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빼면은 오늘 강의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적주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PSA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파라볼릭 SA라는 지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넷패스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 오사트 기업 아시죠? 이 기업은 이제 후공정 패키지 기업이잖아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반도체도 여러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 1, 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가온칩스, 뭐 넥스트칩, 그렇죠? ADCHIPS, 제가 사례로 가져왔던 건 ADCHIPS, 또 칩셋미디어, 그렇죠? 텔레칩스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칩을 설계하고 나면은 이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뭐 2위는 당연히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삼성전자에 있고요. 파운드리가 이 설계된 대로 만듭니다. 말 그대로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생산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이 수율이 잘 나와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기업, 그리고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패키징까지 하는 기업들을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고, 제가 좀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은 두산 테스나가 있었죠. 그죠? 네, 그와 비슷한 기업이 이제, 저는 이제 LB 세미콘도 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넷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주가가 흘러갔던 어떤 흔적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딱 거래량이 이때 굉장히 크게 많이 실렸었죠. 근데 이때 보시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 점선 밑에 있었던 파라볼릭 지표 밑에 있던 캔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있던 캔들이 점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죠. 뒤에 배경 보시면 빨간색으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요. 그렇죠? 이평선이 수렴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변곡점,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정배열 초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사실은 여기가 이제 1년 이평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까지는 사실 이전에 제가 강의드렸던 내용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셔도 채널 추가해도 지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에 좀 보셔야 될 거냐면 그동안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21년까지
적자 축소는 못했고요. 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럼 이 뜻은 21년간 주가 흐름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22년에 적자 폭을 줄여냈습니다. 적자 축소가 됐고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보여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이 점선 위에 캔들이 계속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도래되는 어닝 시즌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실적이라는 건 상장사로 했을 때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분기의 실적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한 번만 확인하시고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잡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서 분기가 작년 4분기 흑자 전환 크게 했다. 이런 타이밍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실렸고요. 주가는 단기간에 슈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볼까요? 점선 위에 캔들이 있었을 위치가 언제였나요? 올해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주가는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다시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선 위에 있던 캔들이 점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뜻은 하향, 약세 국면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파란색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쭉 내려갔고요. 다만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떤 패턴이죠? 이중바닥 패턴이죠. 이 한 개 분기 동안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는데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죠?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죠. 그리고 점선 위로 캔들이 위치를 했죠. 여기는 매우 강력한 매수의 자리였다라는 거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후의 흐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에 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좋게 그리고 좋은 상승 흐름을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살 수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까지도 같이 부가적으로 뭐 이 부분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실적을 확인했고 그러고서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결합이 돼야만이 자신 있게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고요. 두산 테스나 기업을 보시게 된다면 이 기업도 똑같이 오스타트 기업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선 위로 올라간 시점부터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 기업도 올해 연초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바닥 이 구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큰 그림 산에서는 이중 바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페스랑 좀 실적 분위기는 다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두산 테스나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올해도 실적이 좋게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비지 센서라고 하는 굉장히 후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분의 포인트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화소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테스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스타트 기업들은 테스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보급형에도 좋은 카메라를 이제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플로그십에는 거의 3억 화소 되는 카메라를 넣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작년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정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파란색 국면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강세 국면인 빨간색 국면 나온다든지 다시 얘기해서 점선 위로 캔들이 위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위치가 되고요. 실적 트래킹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1분기가 끝났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고요. 이제 대형 기업들부터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잘 챙겨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더 살 종목인지 아니면 내가 좀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을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건지 실적이 좋은 건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3월 달 초에 굉장히 이틀 동안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이 좀 생각나죠. 삼성전자한테 300억 정도 규모의 유증을 했습니다. 그 뜻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삼성에 대한 후광을 입어서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DR텍은 이제 의료기기 어떤 디텍팅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바이오 헬스 로봇케어 쪽에 좀 진출한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어요. 물론 실적 좋은 기업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동사의 실적은 20년의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적자였는데 21년에 흑자 전환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22년의 실적은 100%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하고 실적 성장하는 3년 동안의 실적 연간 패턴을 보인 기업입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바로 약세 국면에 있다가 강세 국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점선 밑에 있던 캔들이 점선 위로 위치한 이 첫 번째 신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만든 자료거든요. 이 뒤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한번 주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기억나시죠? 장대 캔들의 중심값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다. 여기 보시면 크게 시세 분출됐다가 주식 키워드 때 설명드렸지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신호가 나왔죠. 강세 국면 그리고 다시 한번 점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을 확인했고 기술적으로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점선 위에 캔들이 위치한 시점. 이 자리가 또 뭐였을까요?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의뢰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을 보이는 모습도 많이 연출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좋은 포인트가 됐을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얘기드렸던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바로 점선 위로 캔들이 위치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의 사례 종목을 통해서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잡고 공략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터득하고 경험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잠시 후 또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례 기업들 보기에 앞서서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처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거는 종목에 있습니다. 결국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과 스킬이 내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교육도 많이 드릴 테니까요. 꼭꼭 많이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푸시와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또 사례 기업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과 굉장히 지금 제가 오버랩 되는 기업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였어요. 네, 이 코로나 시즌 때 의외로 횡령 이슈가 많았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대형 은행도 있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의 2천억 가까운 횡령 이슈가 있었는데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거를 다들 아실 텐데요. 클리오도 마찬가지였어요. 횡령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환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환기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게 바로 이제 환기인데요.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실적을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긴 했었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부터 역성장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단한 번도 숫자들이 꺾이지 않는 걸 보였죠. 횡령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화장품 섹터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업이었고요. 횡령 이슈도 있었지만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가졌던 종목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사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못 갔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강의의 포인트인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공략했으면 좋았나, 이런 부분들을 좋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사이클이 있었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근데 아무래도 4Q,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못딴것 같아요. 못 달려간 것 같고,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예.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했다가 가격이 내려가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드렸고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공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을 안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닥을 강하게 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 환기 종목이 해지가 되고 4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강세 국면. 그렇죠? 점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진행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레벨업이 좀 됐죠. 그렇죠? 이렇게 있던 거래량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배열은 상승의 힘의 크기가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 보면 여기 바닥자리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거기보다 살짝 높게 만들면서 좋은 실적 나왔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파라볼릭이 그렇죠? 점선 위로 올라왔고 강세 국면 보이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가두리가 길면 치대도 좀 크게 나온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좀 부합됐던 기업이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전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유자 영역이거나 또는 기농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는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받고 눌림목 자리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 그렇죠? 2차 반등은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정확히 실적과 기술적으로 얘기해 주는 기업이 되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마감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출이 안 할까요? 라고 그 리스트가 이제 뉴스가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솔직히 악재는 전혀 없었던 기업이죠.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적자 폭을 줄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아까 네페스처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실적 기준으로는요. 근데 21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 성장 흑자전환 했죠. 근데 22년 영업이익은 21년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매우 실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만으로도요.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가 바로 점선의 위에 캔들이 위치한 첫 번째였고요. 똑같이 지난주 강의처럼 빨간색으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시면 올라가다가 또 기간 조정을 받죠. 기간 조정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강세 국면 그리고 점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요. 그 뒤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또 다시 한번 파란색. 그러니까 이런 주가라는 건 사실 상승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약세 국면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보조지표라는 건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이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샀다가 이 자리에 팔았다가 이 자리에 샀다가 이 자리에 팔았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실적 성장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타이밍 놓쳤으면 두 번째 타이밍에 그렇죠? 두 번째 타이밍 놓쳤으면 세 번째 타이밍만 접근하셨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조정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상반기 실적, 뭐 당장 눈앞에 있는 1분기 실적도 챙겨볼 수 있는 타이밍이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집봉이 되어서 그죠? 여기 단기평선 뭐 지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잔대 캔들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해볼 만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LIG 넥슨을 좀 우선 탑픽으로 봤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조금씩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1년 영업이익은 사실 20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 1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22년 실적이 1000억 가까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워낙 큰 기업이기도 했지만 이거의 성장률이 10%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30% 실적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평균 성장률이 10%였다고 한다고 한다면 30%로 탈바꿈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근간한 어떤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건 파란색, 그렇죠? 그리고 이 캔들이 점선 밑에 있는 위치하는 기간이 매우 매우 짧아요. 3일 정도 있었고요. 여기는 이틀 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는 한 6거래일 정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7거래일 안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패턴 안에서 모든 걸 내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건 쉬운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놓고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트래킹하고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추세 흐름들을 깨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강의 드렸던 이 밑골이 달리는 망치형 캔들의 이평선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이런 캔들이 나와요. 단기 이평선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저가가 단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종가는 그 위에서 마감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과 망치형 캔들, 밑꼬리에 대한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든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틴트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사실은 음봉이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해당 섹터가 그동안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인 거지 결국에는 빠르게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빠르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약세 국면도 빠르게 이겨내면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호실적 기업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채널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많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또 기업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면 20년과 21년의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네, 22년에는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매출액도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매우 바람직한 실적의 패턴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그 뜻은 재료와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는 기업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기업도 올해 1분기 때 이제 GDP, GPT,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력하게 시세가 났던 기업이었어요. 보시면 이때가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요. 사실 매집봉은 좀 거래일이 지나고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집봉은 이렇게 도치 캔들이 나왔죠. 십자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주죠. 가격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세 국면을 바뀌었고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지키면서 4거래일 만에 또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GPT라는 이슈로 인해서 슈팅도 자주 나오는 되게 저는 소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끼가 많은 좀 종목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툭툭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시면 패턴적으로 보입니다. 강세 국면에 들어가고 매집봉 만들고 시세 분출. 그렇죠? 강세 국면 들어가고 매집봉 만들고 시세 분출. 첫 번째 시세 놓쳤어도 두 번째 시세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도 됐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좀 실렸고 그리고 시세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적과 재료가 엮이면 시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친구의 패턴을 보면 강세 국면이 전환되면 시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시세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여줬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볼 텐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처음부터 혼자서 찾아내기엔 쉽지는 않습니다. 다년간 좀 노하우, 경험도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시장의 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업 해놓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거기 안에 있는 문자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똑같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랑 장중에 좀 실시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분분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림과 푸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례 기업들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그동안에 있었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게 대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진 보조지표를 통해서 실적과 좀 결합시킨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주가 등락의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텍이라는 좀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코텍이라는 기업은 21년에 적자가 굉장히 컸었죠. 마이너스 147억이었어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31억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우량한 미드스몰캡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실적은 악화 일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2022년에는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수준만큼의 영업이익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 사실 매출액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왜 더 악화됐느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고요. 나름 상반기는 좀 겪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물동량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인플레에 대한 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 방어를 했고 그리고 운임비가 낮아지면서 지금부터 작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패턴이 올해에도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훨씬 더 22년보다 23년 실적 성장이 더 커질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확인됐고요.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가 이 회사를 공략할 수 있어서 내 계좌를 좀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 연초에 바로 첫 거래일 시작점부터 부근부터 바로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점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을 딱 맞고 캔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뚫고 그리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올랐습니다. 11,36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제일 많죠. 빨간색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죠. 점선 밑에 계속적으로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색상만 보더라도 파란색이기 때문에 하락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 좀 보시게 된다면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 저점보다 높은 데서 저점을 만들면서 이중 바닥 패턴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1분기, 그렇죠? 23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뭐 프리뷰를 좀 보면은 예상치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동사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내주면 가장 좋은 실적에 대한 모습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하락세가 진정되기 전 뭐 이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손절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좀 모아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죠? N자 패턴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과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하락 기조는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사실 작년 연말이나 1월 효과를 누렸던 섹터는 리오프닝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다른 섹터보다 강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추세를 우상향을 만들어 갈지는 실적과 부분, 이런 강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적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 드렸던 단기 평선과 망치형 캔들과의 관계라든지 매집봉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좀 패턴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랑 좀 엮이는 기업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된다면 22년 실적은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바로 처음 주가가 출발하기 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죠? 보시면 첫 번째 나왔던 이 캔들의 시가를 무너뜨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뜻은 완만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신호 자리에서 정별을 만들기 시작했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상장주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상장했다가 주가가 밀렸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좀 해당된다. 실적이 성장하는 1년 이내에 상장 기업들은 분명 좋은 시세를 내준다 해도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펜트론은 사실 뭐 기노업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자리도 괜찮았고요. 두 번째 자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세 번째 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자리가 가장 큰 폭의 시세가 났었죠. 그리고 이 당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핫했고, 그렇죠? 양극재 기업들, 뭐 배터리 기업들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던 거 아실 겁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 재료 테마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최근 1년 상장주들, 그런 기업들은 슈팅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한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얘기 드린 이 파라볼릭에 대한 세 번의, 네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든다. 그 가운데에서도 슈팅도 나온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기업이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특히 작년 4분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2월 달부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세 기간은 짧았고요. 약세 기간이 길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강세 신호가 나오고요. 5거래 정도 만에 바로 강세 국면은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 그렇죠? 여기가 약,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을 보였는데요. 강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실리콘 응급제 개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단기 이평선 안 깨면서 또 슈팅이 나왔죠. 8,200원까지. 근데 여기가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 게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 밑골이 달리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매집봉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집봉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설명드려보자면 첫 번째 매집봉 윗골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률을 여기 시가나 종가 안 깨면서 올라가는 패턴 보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매집봉을 두 번째 다음날 바로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장대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또 매집봉이 나왔었죠. 이 매집봉을 훨씬 큰 폭으로 잡아오면서 거의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조 클럽에 작년에 가입하기 시작했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한 50% 정도 됐어요. 21년에. 근데
이렇게 실적 성장을 한 거 보면 거의 65%, 75% 정도 실적 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과 재료가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재료 테마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같고요.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들도 굉장히 여기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힌트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고점 부근에서 슈팅이 나왔다 겁먹을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될 거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더 잘 간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실적 좋은 기업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일진전기가 좀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라는 기업인데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애플 카메라 좀 공급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국면 훨씬 많았고요. 약세 국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전자까지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들은 사실 많습니다. 시장 상장된 기업은 2,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요. 실적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국 수익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나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반은 공부가 되겠고요. 공부 많이 하시면서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서 좋은 자산 증식에 대한 기회로 삼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